이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수 대표님, 자 최근에 현대차와 기아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자동차 부품주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선전합니다. 아무래도 예, 현대 기아차가 그 코로나19부터 그리고 이어지는 과정 쪽에서 다른 글로벌 자동차 업체 대비해서 선전하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게다가 이제 미국이나 인도 같은 이 주요 핵심 거점 쪽에서 생산이 회복되고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아무래도 상대적인 평가가 더 좋아지는 측면 쪽에서 점유율도 올라가는 현상이 나오겠죠. 그런 관점에서 미국의 전기차 쪽도 물량이 본격화되고 인도도 고마진 쪽으로 알려져 있는데 생산이 늘어나게 되면 전반적으로 부품주도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 자동차 부품주가 상대적인 저평가를 보이면서 외형 성장까지 기대하는 모습들도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포인트를 삼아서 대응해봐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이고요. 그중에 하나 NVH 코리아에 대해서 관심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떤 소음과 진동, 불쾌감을 덜 느끼게 하는 부품 쪽에 강점이 있고요. 그리고 헤드라이너 쪽에 주력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제네시스 전차종에서 말씀드렸던 NVH라고 하는 부품에 대해서 독점적으로 공급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대감이 계속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현대차의 전기차가 출하가 확대되게 되면 수혜를 받는 구조로 볼 수 있는데 특히 현대모비스의 울산 공장 쪽에서 EV6 아이오닉5와 같은 전기차 6종에 대해서 배터리팩을 조립 생산하면서 이에 따른 전기차 확대가 실적을 이끌어갈 수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자회사인 원방테크와 함께 드라이룸 쪽을 담당하고 있죠. 이쪽에 대한 시너지 효과와 함께 미국의 현대차 공장을 좀 더 확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수혜를 받는 시너지 효과와 함께 수혜를 받는 측면들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코스닥의 약세와 함께 주가가 주춤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여기서는 어느 정도 지지권을 확보하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체크해봐도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지난 고점대가 넘어선 한 5,000원대, 손절가는 3,600원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NVH 코리아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반종민 소장님. 자, 최근에 원전에 이어서 SMR, 그러니까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정부 지원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주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 정부와 국회가 오는 28년까지 그 소형 모듈러 원전 관련된 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SMR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판단이 되고요. 사실상 SMR 소형 원전에 대해서는 대형 원전에 비해 안전하고 좀 경제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뭐 이전에 이렇다 한다 하더라도 뭐 발표를 안 한 것도 아니고 20년대에도 그 혁신역 SMR 관련된 국회 포럼을 통해서 제도 구축과 관련된 법안 정책 지원 사업들을 좀 아끼지 않고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점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최근에 그 정부와 관련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원전 종목들이 다소 좀 힘을 못 쓰는 가운데 사실상 다시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 지금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작년 정부에서도 그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의 원전에 한 32% 이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 그래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닐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영업이익이 1조 1,0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4%가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도 역시나 40% 이제 증가를 했는데 이게 대형 EPC 프로젝트에 대한 매출이 좀 증가를 했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21년 수주한 프로젝트에 대한 매출 반영 증가와 자회사 호수 실적에 대한 영향을 통해서 매출이 늘어 나서 영업이익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점을 참고를 했을 때도 2022년 때 정부 정책과 또한 원전과 관련된 수출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 부각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2023년 역시 재무적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외에 또 미국 첫 그 SMR 관련된 적용될 주요 소재에서 하반기에 원자로 제작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점을 체크해볼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 그 뉴 스케일 파워가 미국에서 첫 SMR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미국 발전 사업자의 UAMR,
PSE 그 카론 프리 파워 프로젝트에 대한 발전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그 제작 계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충분히 주가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이점이 좀 있다 한다면은 2월부터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의 탄력성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목표가는 한 2만 500원까지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손절가는 한 15,500원대 아래로 내려왔을 경우에는 장시간으로 길어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SMR과 관련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